폭력조직들이 이제 계파를 초월해서 전국 단위로 연대하고 있었습니다. 제발 파이팅! 파이팅! 제가 약간 그때 하도 빡쳐가지고 약간 정신적으로 살짝 놓친 것 같아요. 조폭이면 갑자기 엎드려가지고 있을 것 시원찮고 대단한 것처럼 나서가지고 파이팅 파이팅 그게 확 올라오더라고요. 전국의 조폭 여러분 착하게들 사시기 바랍니다. 오늘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영상이랑 그 영상이 100만 원? 100만 원에 됐어요? 오 진짜요? 네. 어 이런 걸 좋아하시는구나. 네, 알겠다. 뭐 어째 검사가 좀 당황한 그런 표정이 보기 드물었나 보네. 좀 뭐라 하나 좀 안 입고 온 거죠. 안 입고 있고 좀 비위가 올라 비위가 사는 거죠. 그러니까 제가 이걸 수사할 때 PC에 놓고 이렇게 봤거든요. 막상 이제 그 브리핑장에서 브리핑하면서 대형 화면에 띄워놓고 막 소리 막 화이팅 크게 나니까 확 올라오더라고요. 네. 누가 그 뭐 댓글 어떤 분이 하나 달아놓으셨대. 표정 보고 저거는 단전에서부터 올라오는 깊은 빡침이다. 그게 정확한 제 심정인 것 같습니다. 잘 이제 뭐 국민들께 요즘 조폭이 이렇게 놀고 있다. 이렇게 놀고 있다는 거 보여주고 또 조폭 노는 친구들한테도 하나의 경고를 주고 싶어서 뭔데 온몸에 뭐 문신으로 도배해가지고 뭐 지역구 1등이네 뭐 전국구 별이네 뭐 이딴 소리 하면서 이제 모여노는 게 좀 꼴 같지 않죠. 이제 인스타그램 같은 거 막 SNS 발달했잖아요. 자기들이 뭐 우리 조직에 누가 있네 뭐 우리 뭐 이렇게 모였네 이렇게 해서 서로 과시하는 거 조폭 세계가 뭐 저질 놀이 문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아유 화분한 말씀이십니다. 저 다른 분도 혹시 많 계시고요. 조폭 중에만 내가 이런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. 그런 건 없고요. 네, 저 예전에 뭐 강력부 있을 때 기업 사냥꾼들 사건들을 많이 했습니다. 구조가 2023년임에도 불구하고 일상의 거리에서부터 넓게는 자본시장까지 조폭들이 다 진출해 있습니다. 쉽게 말해서 이제 조폭이 그룹 회장되는 세상이에요. 지금 대부분 조폭이라면 엄청 의리 아이콘이고 충성과 의리지만 대부분 다 좀 심약해요. 심약하고 겁이 많은 캐릭터도 있고요. 시샘이 많은 캐릭터도 있고요. 뭐 온몸에 막 문신하고 다니는 이런 친구들 있잖아요. 막상 이게 여기 와서 이제 쭉 조사하다 보면 되게 이제 그게 내적 컴플렉스의 발론 같아요. 뭐 학교에서나 사회에서나 이게 제대로 된 인정을 안 해주니까 뭐 상대를 안 해주니까요. 그러니까 온몸에 문신을 하고 다니면서 제발 좀 나를 무서워해다오 이렇게 이제 이런 것 같고 흔히 조폭 영화나 뭐 이런 데서 비치는 것하고 상당히 괴리가 있습니다. 예. 차분하신 이미지. 어, 고맙습니다. 예. 예, 성격은 좀 못됐습니다, 제가. 예. 저희 무섭게 한다고 또 뭐 사건이 다 되는 건 아니고요. 이제 모든 수사는 뭐 결국 사람 뭐 마음을 열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. 예전에 우리 저희 선배들 뭐 하는 어록 중에 뭐 수사 상대방의 배를 열고 그 안에 뭐 다 쏟아부어라 하듯이 진술을 하나 얻기 위해서 그 사람의 좀 뭐 자백을 받기 위해서는 예전처럼 강압적으로 해서 될 일도 아니고 그렇게 하는 사람도 없고요. 뭐 정성을 다하고 진심을 좀 보여줘야 됩니다. 시간이 걸리지만 어느 순간 또 마음을 열고 마음이 열리면 이제 사건이 실체가 드러나는 건 시간 문제죠. 금방이죠. 일반 수사관들이나 검사님들은 이제 기선 제압도 사실 필요합니다. 그런 것도 있고요, 사실. 네, 있고. 다만 이제 그게 전부는 아니다. 조폭들도 이 컨텐츠를 볼 수 있잖아요. 좀 많이들 보지 않겠어요? 네. 영상 메시지 한 번. 아, 저희 부모님한테도 아직 영상 메시지를 못 보셨는데 조폭 분들한테. 조폭 여러분. 네. 전국의 조폭 여러분. 아무튼 뭐. 또래 모임들 관심이 많으니까 착하게들 사시기 바랍니다. 사시고 나쁜 짓 하러 멀리 다니지 마시고 오프라인상에서 저 안 뵀으면 참 좋겠네요. 하겠습니다. 뭐 아까처럼 뭐 여러 가지 지금 현실적인 뭐 수사권의 제약이라든지 제도적 제약 때문에 좀 고심이 많은 부분인데요.
제도만 탓할 건 아니라 지금 할 수 있는 가용 뭐 자원을 다 동원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걸 해야 되겠죠. 그런데 요즘 뭐 이렇게 조폭과의 사실상 전쟁이 선포된 상태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저희가 강력 대처한다는 말로 끝나지 않고요. 앞으로는 뭐 조폭에 가담됐다, 조폭과 연계됐다고 하면 선처받기는 기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는 실력과 성과로서 보여드리고 싶다. 어우, 떨리네요. 어, 이거 쳐다보지 못하겠어요. 막 눈도 부시고. 최근 우리 사회에 마약이 만연해지고 그에 대한 경각심이 해이해진 실태를 보여준 단탄면입니다. Candy. 아, 굿즈 장지갑. 이게. 얼굴이 장지갑. 뭐, 또 뭐가 되네? 100만원 나오네. 아, 굿즈 장지갑. 이게. 목록 번호 다 하셨죠? 100만 원입니다.